조그만 공간일지라도 다른 다섯 명의 얘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살구만의 안정된 공간을 머물게 해주면 그간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던 그리고 잊어버렸던 자신감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구가 굳이 숨지 않아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숨을 만한 공간을 없애고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살구만의 공간. 과연 살구가 마음에 들어할까? 새롭게 꾸며놓은 베란다로 향하는 살구. 낯선 환경이 어색한지 조금은 어리둥절한 모습. 다른 녀석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공간을 분리해주자. 살구는 전보다 한결 안정된 듯 보인다. 그리고 안에서 살구가 좀 더 아늑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블라인드도 내려주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주변으로 와 있는 리즈. 아무래도 커튼 너머의 살구가 궁금한 모양인데. 여전히 미동도 않는 살구.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나 싶었지만 다시 주저앉는 살구. 여전히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한 모양이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살구네. 그래도 며칠 새 살구의 숨바꼭질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는데. 살구. 그래도 예전처럼 다른 구석을 찾아가 숨지 않고 희진 씨가 만들어 놓은 이 베란다에서 잘 생활했다는데. 그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한 녀석. 살구 앞으로 가더니 놀기 시작하는데. 살구 역시 별 거부감 없이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는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녀석들과 어울리는가 싶더니 친구를 핥아주기까지 한다. 누굴 봐도 도망다니던 그 살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 이 기세를 몰아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다. 고양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낸다는 소리를 들려줘 보는데. 전에 개가 그 웃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싸웠던 개들이 싸움을 멈추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골골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갈등 상태의 어떤 두 마리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껏 보이지 않던 리즈. 기분 좋은 소리가 계속 들리자 어디선가 나타났다. 그리고 눈앞에 살구가 있는데도 달려들지 않고 살구 역시 리즈를 보고도 달아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기분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젠 리즈 앞에서 잠까지 자려는지. 아, 신기하네요. 일단 살구가 좀 편안해 보이고 지금 리즈도 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녀석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고양이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낸다.